쓰레기 내놓는 날이라. 볼 때마다 신선하시네요. 주세요. 이거 이제 제가 할게요. 얘 왜 이래? 왜 갑자기 나한테 잘 보려고 그래?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지낼 거야. 너를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선택. 이 생을 끝내는 것. 응원한다. 너의 앞길. 앞으로 네가 할 일들. 들어가자. 아,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할 일이 집안일이 되게 많은가 봐요? 내 자리겠지? 마지막에 별을 누르는 걸걸.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거예요? 두 분 다? 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적이 없어서. 꼭 그거 같네요.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 들어가기 직전이요. 두렵고 설레고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고 들어가면 다시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 싶고. 좋아. 얘가 왜 여기 언제 어떻게 있는 거야? 오늘부터 같이 짓는데. 잘 부탁드립니다. 현관문 비밀번호 알려줘. 천사. 근데 얘 왜 여기서 지내? 아 왜 나는. 너 그거 원샷. 소리 날게. 이쯤에는 바로 쿠폰 의자를 두는 게 좋겠어. 사진관이냐? 심신을 안정시키는 파스텔 톤의 데이베드가 좋아. 유치원이냐? 여긴 19세기 낭만파 그림을 걸고 여긴 벽난로가 좋겠군. 펜션이냐? 저쪽엔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벽지를 바르고. 모델하우스냐? 내 손님이야. 내 집이야. 제 방이에요. 전 다 괜찮아요. 이쪽에 19세기 낭만파 벽지를 바르고 이쪽에 파스텔톤 벽난로를 놓쳐 뭐 사이좋게. 그럼 일단 오늘은 거실 소파에서 자면 되나요? 제가 거실에 있는 게 불편하면 밖에 화단도 괜찮아요. 제가 지금 누울 자리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요. 그러니까 누굴 들이려면 먼저 침대부터 사고. 오늘은 내 방에서 자. 아저씨랑 같이요? 아니야!